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있는 꾸마루 애플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살면서 겪었던 황당한 일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말레이시아에서는 기름을 넣을 때 원하는 자리에 가서 차를 세운 뒤에 그 자리에서 직접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방법과 카운터에 가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주로 카운터에 가서 현금 결제를 하는 편인데요. 현금 결제를 할 때에는 원하는 만큼의 돈을 지불을 하고 이제 번호를 말하면 그 자리에 써 있는 번호에 그 가격만큼의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요. 평소에 제 차는 50링깃을 넣으면 한 5분의 4 정도 가량이 차는 차예요. 소형 세단인데 오늘도 별 생각 없이 50링깃 넣지? 넣어달라고 카운터에 부탁을 한 뒤에 이제 기름을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비닐장갑을 끼고 주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탁 멈추는 거예요. 기계가. 그래서 이 기계에 기름이 없나 싶어서 눌러봤더니 또 나오더라고요. 찔끔찔끔씩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틱틱틱틱 하면서 어디까지 나오는 데까지는 다 넣으려고 이렇게 계속 누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닫으려고 기름 넣는 그 입구를 봤더니 기름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든 생각이 이게 기름 넣는 곳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막혀서 밖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제가 기름 여기다가 제대로 안 넣고 다른 곳에 이렇게 넣어서 기름이 샜는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차 가다가 막 폭발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걱정이 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뚜껑을 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름이 조금 내려가기를. 말레이시아 분이 보시더니 웃으면서 그냥 닫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좀 걱정이 돼가지고 남편한테 물어보려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좀 기다리다가 기름이 조금 이제 내려가게 됐어요. 일단은 통을 잠그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거스름 돈을 받고 이제 차로 돌아와서 시동을 걸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기름값이 많이 내려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름통이 가득 차서 50링깃어치를 다 못 넣기 때문에 이게 멈춘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기름값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락다운된 이후로 한 번 정도만 기름을 넣기 때문에 그때는 50링깃을 다 넣었는데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처럼 생각하고 그냥 50링깃어치를 이렇게 넣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영수증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리터당 기름값이 1.25링깃이 나와요. 이쪽에 여기 지금 보시면 돼요. 1.25라고 적혀 있잖아요. 보통 이게 2점대였거든요. 1링깃대였는데 1.25까지 떨어져가지고 이게 제 차가 40링깃 정도만 넣으면은 탱크가 가득 차는 거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가득 찬 탱크에 기름을 넣겠다며 이렇게 꾸역꾸역 눌러서 몇 링깃어치 더 들어간 거였던 거예요. 기름통이 가득 찼기 때문에 밖으로 흘러나오기 바로 직전까지 입구까지 이렇게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자칫 잘못하면 완전 흘러내리고 막 이런 상황까지 올 뻔했던 거예요. 기름값이 너무 저렴해져서 이런 경우까지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주로 이제 셀프를 많이 하지 않았었기도 했지만 기름값이 그렇게 떨어져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름이 가득 차서 흘러나올 정도로까지 넣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경험까지 하게 되는 게 참 신기할 따름이죠. 지금 방금 겪었던 일이라 제가 너무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 일 말고 제가 또 황당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거는 한 몇 달 전에 제가 남편을 공항으로 마중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터미널로 제가 갔었어요. 옆쪽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면 된다고 남편한테 얘기를 들어서 옆에 기다리고 있으려고 이렇게 제일 가장자리 라인으로 붙어서 가고 있는데 그게 택시 라인이었던 거예요. 택시나 그랩이 들어갈 수 있는 라인에 제가 잘못 들어갔던 거죠. 제가 들어가자마자 택시기사분들이 막 와서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잘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쏘리 하면서 제가 이제 당황해서 옆으로 빠져나갈 길을 찾아서 빠져나갔어요. 근데 빠져나가자마자 이제 경찰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경찰을 처음 만나봤거든요.
이제 밖에서 멀리서는 봤지만 저한테 다가오는 거는 처음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 이제 막 당황을 해가지고 제가 경찰을 만났는데 경찰분이 옆에 차를 일단 세우라고 하신 다음에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하시길래 그때 제가 운전면허증만 있었어요. 그래서 여권이 없는데 어떡하냐 했더니 엄청 큰일이라고 여권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핸드폰에 찍어놓은 게 있어서 그럼 찍어놓은 이미지라도 보여주겠다 했더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줬는데 일단 네가 여권을 안 갖고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잘못이고 이거는 이제 법원까지 가야 되는 일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너무 내가 몰랐다. 그러니까 여기 잘못 실수로 들어왔다. 내가 알고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단은 여기로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큰 잘못이고 네가 여권이 없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벌금을 600링깃을 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600링깃이나 내야 되냐. 너무 많이 내야 된다. 그건 너무 비싸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알았다고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자기가 벌금 깎아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지금 생각해도 참 웃음이 나오는데 벌금을 깎아준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찌되었건 이제 본인이 벌금을 깎아줄 테니까 내라는 거예요. 일단 600링깃이었는데 자기가 300링깃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여서 300링깃도 너무 비싸다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면은 200링깃만 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0링깃보다 더 싸게는 안 된다고. 그래서 200링깃으로 일단은 내고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링깃을 냈어요. 200링깃을 냈더니 경찰관이 받으면서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내가 깎아주는 거 이거 안 되니까 절대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다시는 이 길로 들어오지 말고 여권 꼭 갖고 다녀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그럼 내가 차를 빼야 되냐 얘기를 했더니 내가 일단은 네가 200링깃을 냈기 때문에 내가 너 차는 여기 세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나올 때까지 그럼 여기서 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했더니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 차를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도 되게 황당했어요. 일단은 벌금을 깎아준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정해진 벌금이 있다면 그거를 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깎아준 벌금을 일단 내고 벌금을 냈다고 해서 저를 좀 이렇게 봐주는 느낌 있잖아요. 다른 이제 경찰관들이 잡지 못하도록 봐주기도 하고 그리고 옆에 잘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참 이것도 굉장히 문화 충격이었고요. 좀 신기한 일이었어요. 공항에 누구를 픽업 갔을 때 그 택시 라인으로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저는 모르고 들어갔지만 실수로라도 들어가시면 일단은 무조건 벌금을 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겪었던 일 중에 황당한 일은 아이들과 예전에 좀 외곽 쪽으로 동물원 비슷한 곳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길을 지나가다가 약간 시골길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쭉 가고 있는데 소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렇게 막 야생소가 아니라 어느 농장에서 기르고 있는 듯한 소들이었어요. 이렇게 묶어져 있었거든요. 목끈으로 이렇게 매어져 있었는데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목에 끈이 있는 상태로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고 있는데 찻길에 막 오는 거예요. 한 10마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빵빵 하면서 길을 막 가는데 이게 뭐야?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칠까봐도 걱정이 됐지만 차를 막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놀라면. 그래서 크락션도 크게 못 울리고 약간 되게 빵빵 이렇게 울리면서 천천히 지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한국이라면 절대로 경험해보지 못할 그런 일이었죠. 아이들도 저도 그때 일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말레이시아에서 경험했던
황당한 에피소드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일들을 또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떨 때는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놀라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나고 나면 다 추억거리가 되는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으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